자, 이렇게 4년에 한번 열리는 지구촌 축제를 미루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만큼 세계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이제 환자가 계속 늘면서 여러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또 사람들의 이동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하나씩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에서는 식당을 폐쇄하고 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또 생필품 사는 거 말고는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윤수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한 식당. 연중무휴 밤 10시까지 영업을 해왔지만 당분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식당 영업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패스트푸드점들은 드라이브스루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Can we eat here in the restaurant? Not yet. We have to follow the law. Have to go only. Yeah. Maybe 30 days. Maybe. Yeah. Depend on the law. 영화관, 체육관 등도 폐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락빌에 있는 한 상가 거리입니다. 영화관에 식당까지 많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평소 같으면 굉장히 북적거릴 시간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50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주 등 미국 내 10개 지역에서 비슷한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It's just weird cuz it's like ghost town right now. Nobody shopping, nobody's buying anything but like food to stay in the house.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선 출퇴근과 생필품 구입 목적 말고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15일간의 생활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Avoid gathering in groups of more than 10 people. Avoid discretionary travel and avoid eating and drinking at bars, restaurants and public food courts.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점점 더 심각해지는 사재기 현상에 충분한 공급이 유지될 거라며 사재기하지 말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록빌에서 SBS 김유수입니다.